이제 왕족에서 양대 설명을 드렸겠죠. 그랬는데 이 나라 장례 문화가요 지금도 그런데 하얀 옷을 입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죠. 서양식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서양식을 하지만 그래서 하얀 옷을 입는데 이 사대가 양자다 보니까 3대 황제가 죽었을 때 미쳐가지고 상을 치르고 있는데 초록색 옷을 입고 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 시절 하지만은 그 왕가에서요 3일 만에 회의를 시킵니다. 왕이 된지 황제가 된지 3일 만에 회의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음식물을 주지 않고 굶겨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수한 거죠. 전대 왕이 자기의 어떤 양아버지지만 황제였는데 초록색 옷을 입고 뭐 방탕한 짓을 했으니까 죽어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3일 된지 3일 만에 회의도 당하고 며칠 후에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대 황제가 또 이름이 또 기가 막혀요. 4대 황제가 뜨득이잖아요. 5대 황제는 죽득입니다. 죽득이. 죽득 황제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뜨득 죽득. 검색해보세요. 뜹니다. 제가 지금 무자고 한 얘기 아니에요. 거짓말로 내가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MSG 없는 팩트만을 전달하는 언론학도 출신의 송고병각이더라고요. 좋죠. 저 철길도 보이나요? 철길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철길에서도 퀴즈가 나갑니다. 유심히 보세요. 눈을 땅심히 키고 봐야 돼요. 지금 보이잖아요. 뭐가 다른지 두 가지를 맞추면 내가 상품을 드립니다. 두 가지 점을 다 맞추시면. 보이는구만. 지나가면서 잘 보이는구만. 자, 일단 또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흘러가는데 14대 황제까지 있었는데 12대 황제가 오늘 우리가 가는 카이딘 황제인데요. 프랑스 유학파입니다. 이 사람은 1885년도 태어나서 1925년도 40년을 해서 인생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16년부터 25년까지 죽을 때까지 왕위에 재위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왕릉이요. 지금 남아있는 한 서너 명의 그때 마지막 왕조의 황제 중에서 서너 명의 왕릉이 보존이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그 중에서 가장 보존 가치가 높고 예술적 가치라든지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생전에는 어떤 황제냐? 1대 황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자롱 황제, 가륭제라고 하는 사람. 왜? 프랑스 세력을 등에 업고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그 이후 프랑스 식민지를 100년을 하게 됐다고 해서 원흉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12대 황제도 욕을 많이 먹습니다. 자기가 뭔가 정치를 하려고 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프랑스의 정부의 어떤 그 식민지 정부의 꼭두각시 노름을 한 거죠. 그래서 기껏 했다는 게 현재 베트남어를 공식어로 지정한 거 정도가 자기가 했다고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정도 자기도 이제 시리에 빠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치와 도박과 마약에 빠지게 되죠. 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일생을 이렇게 사치적고 탕진을 하다가 실정을 하고 죽습니다. 일찍.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미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살아있으면서 자기 왕릉을 짓습니다. 진시황제처럼. 그래서 25년도에 죽었는데 21년부터 32년도 사이에 왕릉을 짓게 됩니다. 자기 죽어서까지 왕릉을 지었죠. 근데 그 가치가요. 기존 왕들의 왕릉은 중국식과 베트남식 양식을 띄었다고 한다면 이 왕릉은 유럽 고딕 양식을 띄고 있습니다. 베트남식과 베트남 전통 양식과 유럽의 고딕 양식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구를 들여다보면 계단이 36계단 있는데요. 용 모양의 석상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용을 우리나라와 똑같이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신성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이죠.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문을 통과하면 커다란 뜰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왕릉이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거든요. 자, 랑포비치 마을.
예쁜 마을입니다. 어촌 마을이죠. 여기에서 진주가 나오는 겁니다. 양식 진주. 자, 그 이제 왕릉을 지었는데 36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뜰이 나오는데요. 코끼리와 말의 석상이 있고 문무 대신에 어떤 석상이 또 있고 2층 팔각정 같은 게 작은 게 그 마당에 뜰에 있습니다. 그 팔각정 같은 작은 뜰은 그 12대 카이딘 황제의 아들 마지막 황제인 바오다이 황제가 자기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 이패를 모신 곳이고 다시 26개 계단을 올라가면은요 2층으로 된 큰 건물이 또 있습니다. 자, 마을은 이제 다 보셨죠? 네. 자, 이제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팔각정을 들어가게, 아니, 팔각정 말고 본 당을 들어가게 되면 그 사기그릇과 색깔 유리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사진이 있습니다. 흑백사진, 또 황제 흑백사진 있고 용상에 청동으로 된 동상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금을 입혀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상의 밑에 12m 지하에 왕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카이딘 황제릉인데 보딩 양식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36개 계단 그 다음에 뜰을 지나고 나서 다시 26개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계단 양옆에 쌍둥이 탑이 있는데요. 그게 유럽의 보딩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유럽 그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그런 부분도 이 나라에는 없는 양식이거든요. 근데 그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그런 양식의 건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카이딘 왕릉까지 설명을 했고요. 좀 전에 봤던 우리 랑코비치 마을, 우리 랑코비치 마을 저게 어떤 걸로 유명한 마을이냐? 예, 미키모토 진주의 원산지인 랑코비치에 나오는 진주 때문에 유명하죠. 그리고 예. 여기에서 장어가 나와요. 근데 이 나라는 장어를 안 먹어요. 수출하죠, 장어포로. 그리고 또 이 나라가 또 아, 이 마을이 뭘로 유명했냐면 지금은 서로 못 들어와서 난리인데 아까 저 마을에 다리 놓인 거 보세요. 아니 무슨 어촌 마을에 다리까지 놔주겠습니까? 그죠? 돈이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진주 나오죠? 뭐 장어도 나온다고 그러죠? 기밖에 이제 산림자원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예, 이게 이 주변 산림자원은 인공수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전쟁터였기 때문에 예, 많이 폐허가 됐었어요. 아, 여기 결혼하네요. 그래서 유칼립투스라든지 모링가 등의 어떤 산림자원을 채취해서 팔기도 합니다. 이따가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구멍가게 같은 데서 진열장에다 해가지고요 요만한 방 같은 거에 요만한 뭐 이렇게 뭐라 무슨 것까지 생겼던 거 옛날에 나폴레옹 캡틴큐 그런 병 아세요? 그런 이게 플라스틱일 것 같은데 그런 병에 노르끼리하고 왜 또 저 나폴레옹 캡틴큐 하니까 웃으시는 거 보면 거의 심하게 숙취 시달린 경험이 있으시네. 예. 캡틴큐 먹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먹었죠? 네. 예, 그럴 줄 알았어. 모발 탐을 심하게 한 거야. 캡틴큐를 먹으면 사실은요 숙취가 없다고 하는 소리 캡틴큐나 나폴레옹입니다. 왜? 쭉 먹고 뻗었고 자면은요 3일 동안 못 일어나니까 숙취가 저절로 해소해야 한다고 해서 숙취가 없는 술 나폴레옹 또는 캡틴큐라고 합니다. 독한 술이죠. 그게 위스키도 아니고 소주도 아니고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요 제가 신기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기타 제재주라고 써있어요. 무슨 이게 뭔 소리일까.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입니다. 저 그 캡틴큐나 나폴레옹을 알고 먹었다라는 건 고등학교 때 좀 놀았다라는 소리입니다. 뭐 무슨 공부, 이색 공부를 했어요? 술 마시면서? 자, 그렇긴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길 가다 보면 그런 것을 파는 진열장에다 놓고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이 과거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돈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정부에서 이주 정책을 폈는데도 일반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을 정도로 마을에 잘 사는 동네이고 알부자 동네죠. 그리고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요. 이 나라는 주민등록증을 보면은요, 거주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이야 하든지 뭐 하든지 우리도 신고는 하지만 다 그냥 그걸로 끝나잖아요. 여기는 허가가 나야 돼요. 특히나 시골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오는 사람들은 잘 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비벼야 돼요. 좀 까다롭죠? 그리고 신분증도 뒷면이 다릅니다. 앞에는 우리 뭐 사진하고 뭐 주소지하고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나와 있겠죠. 뒷면에는 우리 뭐가 있죠? 우리 주민등록 지문이 있고 이전 주소지, 변경된 주소지가 추가로 기재할 수 있게 돼 있죠. 여기는요 지문이 양쪽에 다 찍혀 있고요, 두 개가. 그리고 변경되는 그런 정보도 기입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하나 종교가 기입돼 있습니다. 종교가 무엇인가? 그래서 종교를 개종을 하려면은 그 신분증을 다시 발급받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도 조금 다르죠. 그리고 어쨌든 이 마을에 뭐 돈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마을 나라에서는 장려 정책을 펴놨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안 가려고 했어요. 왜? 한센병 아세요? 나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는 우리 순지 우리나라도 낮았을 때는 전염병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공기 중으로 정하고 피부 그 사람들 같이 있는다고 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같이 있으면 병 옮길까봐. 그래서 꺼려했잖아요. 일단 또 외적으로도 굉장히 거부감을 줬으니까. 그런 마을이었는데요. 지금은 뭐 아니겠죠. 내가 들어가서 보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들어오려고 하는, 한마디로 경쟁률 높은, 예, 그런 곳입니다. 돈이 되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소록도가 그런 마을이었죠. 그 소록도에 유명한 수녀님 두 분 아세요? 이야기? 자, 저 캡티큐 고개를 끄덕였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수녀님 두 분이 알고는 계시네. 인터넷에서 보셨죠? 네. 수녀분인데, 여자분, 독일 수녀분이세요. 6.25 전 이후로 들어오셨습니다. 예. 몇 년도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들어오셔서 소록도에 있는 환자분들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꿈과 희망을 시주머니셨던 수녀님 두 분이 계신데, 고향이 독일인데 한 번도 못 가요.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요. 그런데요, 어느 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두 분이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이 이곳에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힘들어져서, 몸이 힘들어져서 짐이 될 경우에는 떠나자라고 해서 독일로 갑니다. 독일에 가서 그분들을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되죠. 나중에 찾아가지고. 지금 아마 한 분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일기가 나오게 되고, 저는 인터넷 기사로 봤거든요. 굉장히 눈물, 짠한, 예, 그런 진짜,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아까, 보셨죠?
철도. 철도 이제 멀리서 보셨는데, 일단은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멀리서 봐도, 보더라도. 다른 게 뭐죠? 네? 맞습니다. 철로가 한 길밖에 없잖아요. 한 길밖에 없죠. 복선이나 복복선이 아니에요. 2차 전대라든지 항구전쟁, 프랑스 식민지 시절과 뭐 그 항구전쟁, 그리고 여기 2차 세계대전, 뭐 그 시대 때부터 건설되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교차 구간이 생기잖아요. 엇갈리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비껴날 수 있는 그런 구간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비껴갈 수 있도록만. 그리고 철도는 여기서 한 개밖에, 지금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MOU 체결을 해가지고요, 복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전체. 그래서 2036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멀리서 봤겠지만, 다른 차이점 하나를 혹시라도 느끼신 분. 아니요, 전기로 하지 않습니다. 전기로 가지 않습니다. 흡계라고 해서 선로 폭이 좁아요.